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영쌤의 시크릿이고요. 저는 아영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너무 영상 업로드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점 너무 죄송하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부지런해지는 그런 아영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이민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역이민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핫한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저도 몇개 영상들도 좀 보고 이제 했는데요.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매년 한 2천여 명 정도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원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유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양한데 뭐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영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아니면 뭐 너무 외로워서 막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뭐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돌아오시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아영쌤의 시크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유들보다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역이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민이라기보다 좀더 미국에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선택하지 않고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그때 미국을 가면서도 뭐 직장이라던가 집이라던가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간게 아니라 이제 학교도 휴직을 한 상태였고 이제 집도 전세를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돌아왔을 때 크게 많은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이민이라는 토픽으로 하는 게 맞나 약간 고민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미국에 더 있지 않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 때문이에요. 네, 제가 엄청 오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이제 제 한국에서의 상황이 어땠냐면 엄청 번아웃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학교도 이제 고3 담임 계속 몇 년씩 하느라 엄청 바쁜 그런 상황이었고, 또 EBS 일도 굉장히 밤낮으로 하면서 밤새서 강의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막 입주 이모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거의 케어를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되게 번아웃이 돼서 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처음에 가서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육아 살림 을 하면서 쉬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애들의 밥 끼니를 챙겨주고 뭐 도시락을 싸고 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막 전담으로 많이 해보질 않았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엄청 어색하고 서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어쨌건 남편도 아침밥 차려주고 이제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이런 게 처음 한 3개월 동안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미국 생활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아침에 거기가 저희가 간 데가 완전 조용한 시골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막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눈 뜨고 공기 너무 좋고 날씨 너무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애들이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한 그런 조용한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힐링을 하듯이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씨 좋고 또 이제 막 조용하고 막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더라고요. 새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딱 3개월이 저한테 맥스였던 것 같아요.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약간 일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한국이 막 갑자기 그립고, 학교가 그립고, 학교에서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막 바쁘게 EBS 강의 준비하면서 막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바쁜 일상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면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있는 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무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구나. 바쁘게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힐링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게 약간 에너지가 빠지는 게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흥이 안 나는 그런 기분을 한 3개월 지나고 한 6개월부터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닌데 되게 처져 있고 되게 우울해하고 그리고 막 한국에서 전화만 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그때부터는 막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뭐 그런 이제 약간 스터디 클럽 같은 그런 영어 회화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도 매주 참가해서 막 열심히 사람들도 만나고 또 거기 동네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해서 막 프로그램도 매일매일 듣고 막 이러면서 아 뭐라도 해야겠다 막 공부를 하면서 되게 바쁘게 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공부를 하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막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활동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고 싶다. 바쁜 일상이 너무 그립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의 이런 마음에 이제 딱 트리거를 딱 당긴 게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슈가 저희가 미국에 간지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때 이제 1년 딱 지나고 났을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응이 거의 이제 완료돼서 아이들도 학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다니고 미국 문화 경험하고 또 남편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던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나치게 안정적인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됐고 남편이 출근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인컴이 사라지게 되는 약간 이런 좀안 좋은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미국이라는 게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미국이 좋은 게 뭔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영어권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사실 이런 게 엄청나게 큰 이제 베네핏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건그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껏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미국에 사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24시간 집에 있고 남편도 집에 있고 여행도 못 가고 뭔가 약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넷이 집에서 야 오붓하게 물론 가족끼리 엄청 오붓해진 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미국 생활이 갑자기 딱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막 K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막 생필품도 마트에 막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니까 막 부모님도 빨리 당장 한국 들어오지 않고 뭐 하냐 막 이러시고 친구들도 아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들어와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자존감 하락으로 생긴 우울 지수에 플러스 코로나 이슈가 딱 이렇게 더해지면서 아 한국을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실 되게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 있고 싶어 했고 미국을 가자고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엄청 바쁘게 워킹맘으로 생활하는 걸 이제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의 그런 어떤 마음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행복하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쨌건 큰 결정을 내려줬고, 또 저도 이제 그때는 좀 미국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아예 일단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크게 막 한국에서의 그런 살림살이나 아니면 뭐 집이나 직장을 정리하고 간 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돌아와서도 크게 일상 생활이 바뀐 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어쨌건 영어로 공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뭐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들어가서 또 영어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또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의 좀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했던 그런 시절을 또 겪고 나 보니까 이 한국에서의 이 바쁜 일상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걸 깨닫고, 더 큰 이제 감사함으로 학교 생활 또 EBS 생활 이어가면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진로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을 혹시 잠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혹시나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절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짧을 것 같고,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한국 사랑해요. 어때요 여러분? 저의 이런 스토리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간에 사실 각 나라의 장단점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발붙이고 몸 뉘고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고 가장 나에게 잘 맞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내용을 업로드하는 아영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조만간 재미있는 또 더 은밀한 영상을 가지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